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별거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라이브를 켠 이유가 오늘 좀 현타가 왔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낮잠은 누구인가? 나는 유튜브를 왜 하는가? 그런겨. 그런 날이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원래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부터 요새 넷플릭스에 아케인 유명하잖아요.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케인에서 나오는 우리 징크스 바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제가 좀 요새 쉬고 있기도 했었지만 우울감은 아니고 이상하게 채널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솔직하다. 나 자신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 몰라.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던질게요. 걱정되는구만. 그런 거예요. 채널에 제 스스로 방문하는 빈도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고민을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자책감이 들고 나는 한때 ASMR계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정도로 되게 성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게 제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예쁘게 빚은 제 낮잠이라는 부캐를 빵! 걷어차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득 이렇게 아케인 그거 만들다가도 다 이렇게 다 꺼버리고 막 방 불까지 다 끄고 방문 닫고 나와버리고 컴퓨터 방에 안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그랬슈. 싫더라고요. 영상 만드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라고 하다가 이제 저는 언제나 남편이랑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여러분 또 MBTI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또 그 유명하다는 현자라는 INFJ예요. 그는 저의 눈빛만 봐도 상태를 아는 저는 점쟁이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 아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부정했어요. 아니 나 좋은데? 나 되게 재밌는데? 내 인생 짱인데? 나 낮잠 최고인데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부정하는데 부정하면 할수록 그 현자의 눈이 점점 더 발동이 되거든요. 인프제이신 분들 꽤 계시구나. 그렇게 발동이 된다고? 현자의 눈이 이렇게 그 제3의 눈이 점점 더 크게 떠져요, 남편분께서. 그래서 아니다, 넌 지금 널 속이고 있다. 똑바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팩트를 부드럽게 깎아서 맨들맨들하게 만든 팩트의 조약돌을 저한테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죠. 나는 낮잠 채널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나비잠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 지금 수익 창출 정지되어 있어요, 채널이. 짜잔, 놀랐죠? 채널이 갑자기 유튜브가 저한테 경고를 먹여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지금 한 보름 정도 멈춰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던 일이, 전업으로 매진해오던 일이 원래 투잡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에서 너 안 돼?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왜죠? 아니 선생님 왜요? 제가 뭐요? 물어보려고 했어.
말을 꺼내려고 왜? 했는데 말도 하지 말래. 조용히 해. 말도 하지 마. 그러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보름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왜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게 돼요. 근데 아직은 물어보도 못 보고 그냥 조용히 해! 라고 해서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요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지된 분들이 꽤 많아요. 유튜버 분들이 지금 새해 되면서 막 정책이 바뀌느라 AI가 좀 미쳐 돌아가나 봐요. 저도 채널을 이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든 됐죠. 그래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두 개를 그려봤어요. 여러분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드릴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김지은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제 본명이고 그냥 다 까불어 몰라. 나 김지은이요. 여러분은 분명 뭐예요? 나 김지은인데. 그 명동 가서 부르면 열댓 명은 돌아본다는 김지은이요. 까발라버려. 그런데 저랑 낮잠이라는 자아가 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낮잠을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낮잠이란 자아는 저를 거의 짝사랑하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약간 품어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지은이는 낮잠이라는 자아를 또 하나 가진 게 부끄럽고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 낮잠을 분리를 해야 낮잠이 뭔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나는 내 현생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숨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막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까맣게 칠해진 부분들이 저의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이고 맨 밑에 보시면 나비잠하고 제 세컨 채널의 구독자분들까지 적어봤어요. 근데 제 원래 자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 주변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트가 막 있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가 진짜 좁아졌는데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애정을 주고 있는 사람들만 적은 건데 저 본연의 김지은이란 사람은 우리 나비잠님들한테 하트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셨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저도 이거 그리면서 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낮잠이란 자로 그제서야 까맣게 하트가 칠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속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세컨 채널에서는 제가 비교적 좀 솔직했잖아요. 막 유튜브 ASMR계 공무원이란 말이 부담스럽다, 뻥이란 말도 그 채널에서도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그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애정이 가는 거예요. 이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한테는 애정이 엄청 크고 막 영상도 더 만들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애정이 안 가.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것도 잘 보이시게 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생긴 모습은 왼쪽이 가깝거든요. 머리도 짧고 항상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맨날 막 웃을 때도 이렇게 막 소악마처럼 웃고 막 좋으면 좋았다가 싫은 건 또 막 엄청 싫어하고
이런 성격이 있고 되게 칠칠맞고 허당기가 다분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낮잠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완전 무슨 이건 뭐 여인이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막 귀걸이 나는 귓구멍 다 막혔는데 이 사람은 귀걸이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길고 저는 머리 짧잖아요. 그리고 웃음도 이렇게 나처럼 키키키가 안 웃고 호호호 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랑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성격 같은 것도 보면 저는 제가 저를 그대로 표현하면 철없다, 실수 많다, 허당이다, 바보다, 안 예쁘다 그리고 여성스럽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ASMR이랑 안 어울리는 성격이다 라는 게 너무 컸어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평가하기에 ASMR 같은 잔잔하고 위로를 주고 한결같은 모습을 왠지 가져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엔 난 어울리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의 자아를 세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잠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닌 지은이가 아닌 낮잠이란 사람은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위트 있어야 하고 창의적인 건 당연하고 공무원스러워야 하고 굉장히 선하고 착해야 해요. 그리고 성실해야 하고 편안한 성격이어야 하고 안정감을 주는 나무 같은 존재여야 한다 라고 저는 낮잠이란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한겨.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끊임없이 저는 저잖아요.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난 낮잠이라는 이 부캐가 영원히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린 결론 막 울면서 썼어 밑에는. 난 낮잠이 아니야. 나는 낮잠이 아니야. 나는 구독자 여러분은 내 가식을 좋아해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애정을 주지 마. 요렇게 까지 쓰고 펑펑 울었답니다. 어떡하냐. 바보 같죠?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터놓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남편이 해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전 그냥 낮잠이랑 김지은이랑 이 캐릭터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맞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그냥 솔직하게 하려고. 그래야 제가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도 애정을 더 비로소 더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적으로는 부담스러웠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채팅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유 사람 올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감동 있게 왜 그러냐.